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 집에, 또 사무실에, 또 혼자만 있는 특별한 숙소에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이번 주일 예배도 그리고 주중에 있는 모든 기도회 또 오늘 성령 집회 다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예배를 다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시간에 맞춰 오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참 귀한 생각이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지켜가야 한다는 마음도 그것도 뭐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예배당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주일 예배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예배당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중국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을 때 그때 공산당의 방침을 따르는 교회들은 삼자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정책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는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신사 참배를 허용한 교회는 주일에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러나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한 경우에는 강제로 예배당이 폐쇄되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예배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어떤 외적인 핍박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좀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기간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사이에 감염이 일어나는 일을 막고 또 교인들로 인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또 2차, 3차 감염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사회가 지금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요 기간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들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사회의 안녕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함께 져야 되는 때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걱정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또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이 아름다운 전통이 희미해지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식어지고, 그리고 세상 재미있는 곳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신앙의 기준이 분명치 못해져 가는 때,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이 일로 인해서 급격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어려운 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교인들에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허용하고 나면,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식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부딪히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서로 감염되어지는 위험성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은 모이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아주 비상한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각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극도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별을 주시기를, 그리고 교회와 형편의 사정이 다 제각기 다를 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책임적인 결단을 해야 하겠죠.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을 이번 주일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꺾어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려야만 하는 이 일도 이번 주 한 주, 기르면 다음 주까지로서는 끝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속히 이 일이 여기서 끝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별입니다. 사실 특별한 상황에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느 선교사님이 청년 대학부 시절에 청해성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낼 수 없을 때, 그럴 때 선교팀이 주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몰래 한 방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찬송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입술로만 찬송하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예배의 축복을 경험했었노라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 컬럼에 저를 도와주는 이영주 전도사님 군에 입대했을 때 그때 신종 플루로 인해서 격리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었던 순간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바로 그때 그래도 끝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중대장실에 혼자서 예배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감격,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 그 내용을 컬럼에 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댓글이 달린 이면수 목사님, 2년 7개월 동안 북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계실 때 134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었느라고 그 댓글에 달아놓은 글도 오늘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고 그 주님을 따라 모든 일을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한 주간까지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일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재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쓰라고 할 때구나. 그래서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곳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주간에 급히 여러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그 대구 시민들 참 힘들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곳에 있는 시민들과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드리자.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5천만 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 장의 마스크를 우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자들을 위한 그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을 위한 헌금을 우리 하기로 영상에 나갔습니다만 지금 뭐 대구에 있는 노숙인들 뿐만 아니고 이 성남에 있는 노숙인들도 한 끼 식사를 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또 급식하는 곳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을 급식을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만 교회 봉사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모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향한 급식은 이어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청을 어제 찾아갔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 공무원들이 말할 수 없는 지금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이 감염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최일선에 나가서 그들이 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만났더니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들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몇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시장님을 만나고도 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또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재정으로 돕거나 또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그동안 나는 이 시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실제로 기도를 한번 해보았었나? 이건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정확하게 기도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구 시민을 위해서,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감염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나? 실제로 감염자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마음은 정말 두렵고 비참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치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정말 애통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감염자들을 위해서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지 기도의 힘이 있는지 정말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이 재앙이 떠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개혁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꼭 지금 이 사순절이 시작될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매일 합심 기도를 하게 하시고 지난 4년 동안 매일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오면서 아, 하나님이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매일 주시는구나. 포기하셨으면 기도 제목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개혁시키실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땅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그 까닭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 땅을 고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번 기회가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면 교인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모여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못하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혼자가 되면 그러면 자기 믿음을 전혀 지켜내지를 못하는 사람, 형편없이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전혀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사람, 오직 주님과만의 시간을 더 가지게 되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 내적인 충만함이 준비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될 사람들, 그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메말라지는 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자리로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색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좋구나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더 예배에 집중이 되신다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전에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유익하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가정 안에 특별한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고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일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도 먼저 이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이 진짜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지만 주님과의 일대일의 교제는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아닌 상태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모여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 활동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나면 영락 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정말 혼자만 예배해야 될 경우, 영상 예배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금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정말 스스로 알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뭐 종식이 되겠죠. 빨리 종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준비되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예배가 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무서운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신을 가면서 그 주변 지역 일대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불을 붙이는 자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거나 목회를 해야 될 때는 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가게 됐을 경우 제가 어떤 목회적인 책임을 내려놓는 상황에서는 제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러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게 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상황이든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분의 설교를 듣든지 또는 제가 혼자서 그냥 이제는 모든 사역에서 다 은퇴하고 난 다음이든지 한결같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시장님을, 성남 시장님을 만났는데 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 요즘 시대가 너무 이기적인 시대라
자기 이해관계에만 사람들이 집착하고 그래서 너무 대립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구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서로 극단적으로 싸우려고만 하는 그런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정말 시민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타적인 그런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서야 합니다. 시장님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정말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장님도 크리스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없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끔찍한 정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한국 현대사를 조금만 정직하게 살펴보아도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또 시장도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강제로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맡겨드릴 수가 없어서 일기를 쓰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돕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점에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작정하고 훈련시키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가장 큰 제게 주어진 과제는 이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예배당, 또 예배당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당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교인의 부흥, 수의 부흥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하늘꿈학교 건축도 하게 되고 지금 교육관 건축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외적인 건물이나 그리고 교인 수의 증가가 뒤따라왔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이런 예배당이나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 수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훈련시켜 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시키셨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참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매일 합심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기도하자. 그렇게 4년 동안 매일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실제로 어디서든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엄청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기 원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엄청난 대륙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상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 엄청난 공간, 여기에 기도의 집이 세워진 거죠. 생각해 보면 이건 저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설계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지난 18년 동안 되어진 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이끄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려고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엄청난 일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한국 교회 문제 다 해답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상황은 아마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든지 한 가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분별하라 하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참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만 반응하면 평생의 간증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일어나게 하소서. 감염된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그 지역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흑진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골판 손을 들어 기도하오, 회개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 하나님 어떤 곳곳에 하나님 퍼져 있는 하나님 병원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긍휼하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일으키소서. 하나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에게 기도가 드려지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소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려져야 될 것 도려지게 하시고, 죄악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 모든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은밀한 죄에 묶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눈뜨게 해주소서. 청년 학생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진정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주소, 은혜로 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 은혜로 도하셨소서.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하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청년들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시작되게 하소서. 어린아이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개혁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그일과 은혜로 좋아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주님, 만하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용서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스스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확신 위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충만하소서. 치유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